수지입니다. 자, 오늘 컬처 영어 시간입니다. 컬처를 통해서 배우는 영어 표현들. 자, 오늘은 무슨 표현을 알려드릴 거냐면요. 자, 딱 얘기하기에 앞서서 제 경험을 한번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.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금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. 영어가 잘 안 됐어요, 솔직히 얘기하면. 근데 날로 날로 늘어가는 건 이게 영어여야 되는데 눈치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. 자, 눈치가 좋아지면 어떤지 아세요? 그 사람의 입모양, 표정, 이 상황들을 빨리 파악하고 이거를 모면해야 돼요.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게 발전하는 거예요. 그죠? 하루는 미국에는 캠퍼스가 굉장히 넓어서 테이블하고 의자가 많이 나와 있어요. 제가 책을 하루는 이제 밖에 나와서 읽고 있었는데 이 테이블이 저 앉아 있는 것까지 해서 네 개였었어요. 테이블이 다 만석이었어요. 제 옆에 있는 거 하나 빼고는. 그러면 제가 이렇게 책을 읽고 있었고 하나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해서 저쪽에 눈을 딱 봤더니 일곱 명의 미국 학생들이 제 방향으로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. 그럼 저는 제가 이쪽으로 걸어오네. 그럼 여기 의자 세 개, 쟤는 일곱 명. 아, 세 개 의자 빌리겠네. 그럼 나 빌려줘야지. 이러고 저는 이제 예측까지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의자를 빌려주는 호의를 베풀어야지.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딱 앉더라고요. 자, 그 중에 앉지 못한 남학생 한 명이 의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제 소속으로 보는. 자, 의자 등받이를 이렇게 잡습니다.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물어요. 이렇게 물어요. Do you mind if I borrow your chairs? 자, 제가 이게 다 들렸을까? 저 눈치가 빠르니까 얘 의자 잡았고 chair만 들렸고 유니까 나 이거 의자 너 좀 빌려줄래 이거겠네. 그 저는 여기다가 이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랬죠. 저 어떻게 했을까? 살짝 웃으면서 호의적인 표현으로 yes 그랬어요. Yes. 자,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이 잡고 있는 의자를요. I'm sorry. 깜짝 놀라면서 가는 거예요. 나는 의자 빌려준다는데 얘가 가니까 너무 당황했죠. 이 시츄에이션이 도대체 뭐지? 그리고 얘는 의자를 저기 해서 어렵게 이 세 개를 딱 갖다 놓고 막 얘들이 떠드는 거예요. 근데 더욱더 이게 지나서 제가 약간 창피했던 게 저는 그 의자 세 개를 쓰지도 않으면서 지키고 있었고 얘네들이 먼저 떴어요. 자, 제가 이 잘못된 표현을 이틀 후에 알고 이 잠이 안 오더냐면요. 이 학생이 상당히 정중하게 저한테 청의를 준 거예요. 어떻게? 이렇게요. Do you mind? 당신 꺼려 하시겠습니까? If 만약에 가정한다면요. I borrow your chair. 내가 당신의 의자를 빌린다는 걸 가정한다면 당신 꺼리시겠습니까? 라고 이렇게까지 정중함은 한 perfect이 10이면 10도 정도 돼요. Can I borrow your chair? 이랬으면 제자들이 맞았지. Yes, 너 써. 이러면 되는데. 근데 얘가 어렵게 한 거예요. 왜? 이거 가져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. 근데 저는 여따 대고 yes. 나 꺼려, 나 이거 쓸 거야. 뭐 이렇게 느낀 거예요. 그러니까 얘가 깜짝 놀라서 I'm sorry. 이러고 이제 막 이제 의자를 쓴 거예요. 자,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. 의자를 빌려주려면 이게 아니었네.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? No, I don't mind. 왜? 나 쪽에다가 yes하고 no를 맞추는 영어 문화가 있습니다. Yes, I mind. 자, mind를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저는 yes가 빌리라는 걸로 잘못 쓴 거예요. 그래서 not at all. 저 안 꺼립니다. Go ahead. 빌려가세요. 라고 대답을 했었어야 됐던 거였죠. 그렇죠?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실수하실 수 있어요. Do you mind if I? 자, 이거의 승낙의 표현은 no, not at all. 왜냐하면 yes하고 no는 내 대답에 맞추는 그런 장단을 맞추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내가 중심적인 문화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실수할 걸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자, 본강에서 다시 찾아뵐게요. 바이바이.